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완강한 반대 입장입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청문회의 증인 협상에서조차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 나와야 한다는 야당에 맞서서 문재인 의원이 출석해야 김 실장도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래저래 이달까지가 시한인 국정조사는 소득 없이 종료되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13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재협상 요구에 새누리당이 일단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원내대표 합의를 새정치연합이 파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가 시한인 세월호 국정조사도 진전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런 결과는 어제 새정치연합의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예견됐습니다. 참석 의원 80여 명 가운데 30여 명이 개별 발언을 쏟아내는 격론 끝에 새누리당과의 기존 합의를 추인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러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다시 협상을 추진하며 야당으로선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특별법의 합의부터 한 뒤 사후에 유족들을 설득하려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아이 생각하면 그래. 내가 나중에 유령이 돼서도 내가 이걸 밝히고 말겠어. 그런 심정으로 지금 다 서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 마음은 알지만 네? 못 알아요 지금. 아시면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 마음을 알면 이렇게.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 앞에서 이러자 문화예술인 등이 잇따라 연대 단식 농성에 돌입하고 시민단체와 학계, 종교계 등에서 재협상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여러분, 지금 합의한 이 법에는 유가족과 국민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국민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는 내용의 특별법으로 재협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유가족들의 목숨을 건 절실함이 국민을 움직여 가까스로 야당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야당은 국민들의 힘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국민들이 그렇게 열망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안중에도 없이 우석수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 뭐 여태까지 된 게 있겠어요?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하는 거. 그런 부분을 좀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면 여당은 시종일관 대통령 책임론을 무마하고 세월호 국면에서 벗어나려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국민들의 뜻은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달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입니다. 국민은 물론 법조인까지 대다수가 찬성하는데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을 사법체계 훼손으로 규정하고 사고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히라는 요구에 대해선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방어막을 쳤습니다. 한나라에 국가 원수가 7시간에 뭐 했는가를 소상히 다 밝히라는 얘기는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대단히 고민해야 될 대목이다. 이거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여당의 태도는 대통령의 인식과 정확히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특별법 협상을 벌이고 있던 어제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세월호에만 매달려 산적한 경제 활성화 법안들에는 손도 안 대고 있다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경제 논리를 앞세워 세월호 정국을 탈출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 잘 살라고 있는 거 아닌데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자문해 봐야 될 때입니다. 이걸 전부 정부 탓으로 돌릴 거냐 이거죠. 그러나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자기 자식처럼 죽는 이가 없어야 한다며 한 달째 곡기를 끊고 있는 한 유가족은 자신과 같은 국민을 위한 정치는 과연 무엇이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 애가 학생들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거 진실을 밝혀달라고 내가 편지를 쓰고 호소를 하는데 이것도 안 받아주고 차단을 시키는 사람이 무슨 민생 정치한다고 발표를 합니까? 이치가 안 맞잖아요. 너무 가증스러워요. 국민을 위한 정치는 원래부터 없었고 애시당초 없었습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